늦었어. 카론 배까지 샜는데도 너희 안 왔어. 카론. 베르, 카론은 지금을 기억할 것입니다. 미안해. 다음에 사탕 사줄 테니까. 어? 변명을 듣겠다, 돈키호테. 본인은 핍박받고 있는 약자를 그냥 지나칠 수 없어. 아니. 나는 변명을 하라고 했지. 네 사상을 변호하라고 하지 않았다. 처음이 아니지, 돈키호테. 벌써 세 번이나 비슷한 일이 있었다. 네 정신 나간 짓 때문에 세 번이나 일이 어그러질 뻔했다고. 어떻게 생각하지? 말해봐라. 본인에 위해 동료에게 해를 끼치기는 했다만. 생각을 물었다고 왜 말을 알아듣지 못하지? 너는 여기서 미안하다는 말을 했어야 해, 돈키호테. 덧붙일 거라면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계획을 말했어야 했고. 이런... 아까부터 답을 정해놓고 말하고 있지 않소? 모르나. 회사는 대부분 정해진 답을 갖고 있다. 그 답을 맞출 수 있는지를 물을 뿐이지. 회사가 너 따위에게 의견을 묻고 있다고 생각하면 큰 착각이다. 회사가 그렇다면 본인은... 지치는군. 입사할 때를 기억하고 있겠지. 그날의 거래를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, 돈 키호테 씨. 여기까지 원래 위치로 돌아가도록. 다른 놈들도 마찬가지다. 회사는 자아 실현의 공간이나 사상을 설파하는 장소가 아니다. 취업 규칙을 위반하면서도 돌발 행동을 하겠다면 자신이 치를 대가를 한 번쯤 더 생각하고 행동에 옮기도록. 죽는 게 낫다고 생각하겠지만 죽지 못할 거고, 프리랜서가 되고 싶겠지만 퇴사가 불가능한 시기를 보내게 될 테니까 말이야. 아무래도 저 양반 그 뭐더라? 그 저
저 자크 프리더 씨한테 도움을 받은 게 심히 기분이 상했던 모양이군. 지크 프리트님이요. 본격적으로 작전 시작도 안 했는데 잔소리나 들었잖아. 그러니까 눈치 좀 보면서 행동했어야지. 에휴, 언젠가 한 번은 이럴 날이 올 줄 알았어요. 앞으로는 다들 주의하죠. 둘 다 왜 나를 야리냐? 죽고 싶냐?